옆 타이거니과 今日はですね 日本に初めて来た韓国人の友達とスラムダンクで有名な湘南に行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では行きましょう。行きましょう。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에노덴이라고 하는 전차 타면은 그게 옛날에 그 슬램덩크 만화책에 보면은 나오는 주인공이 학교 갈 때나 또 이동할 때 타고 다니던 전철 그게 이 에노덴이야. 이 에노덴을 타고 너도 이제 슬램덩크 주인공처럼 마인드셋 하고 있어. 마인드셋 하고 있어. 뭐 에노덴 검색하고 있어? 슬램덩크 지하철 장면을 찾아보고 있어. 가마쿠라 검색하면은 많이 나와. 뭐 대불상. 아, 불쌍한 거 저는 너무 많이 봤다. 근데 에노시마만 봐도 난 좋다고 생각해. 난 에노시마 때문에 여기 많이 왔어. 에노시마를 보려고. 솔직히 도쿄에서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하면 다 에노시마 때문에 오는 거야.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다 해변가 뱃사장이 있거든. 거기 이제 여름에 많이 놀러 오고. 그리고 여기서 그 뭐냐 윈서핑 많이 하잖아. 윈서핑? 윈서핑. 아, 윈서핑. 윈서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되게 좋아할 거야. 도쿄에서 여기에 별장 사놓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섬 안에 이제 용신이 살았다고 하는 동굴이 있어, 끝에. 거기서 이제 막 수도승들이 수양하고 이런 데가 있거든. 거기도 지금 갈 거야. 에노시마는 진짜 좋아. 분위기도 좋고, 여기도 마음이 딱 차분해지는 느낌? 마치 절에 간 것처럼? 좋아, 진짜. 네, 여기 볼래 이거. 거리 저거 앞에 와. 그니까. 강백호가 탈 것만 같아. 슬램덩크를 얼마나 좋아해? 근데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도 제일 좋아하기도 하지. 얼마 전에 다시 봤어. 장이와 에노시마. 오, 에노시마를 보다가. 지하철에서 보다가. 오렌지와 히라히나와레. 레이샤토 ホームの間が広く空い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降りの際は足元にご注意ください。 와, 바다 냄새. 그래? 엄청난 바다 냄새 나지. 왜 바다 냄새 나지? 바다가 있나? 이거 거기? 바다야. 아, 그래? 아, 그래도 바다야. 너 바다 음식 가게였잖아. 뭐라 봐. 지금 12월이잖아. 지금 왜 태닝하는 기분이지? 한여름 같아. 얼굴 다 타겠어, 지금. 그치. 카이센동. 그렇지. 카이센동. 향수 올린 밥. 그렇지. 회 올라간다. 회덮밥. 난 별로 안 좋아한다. 아, 그러냐? 여기서 보통 사진 하나씩 찍어. 여기?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야, 에너지. 하나도 이제.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네. 이게 생멸치야? 아, 생멸치야. 옛날에는 남아시아에서 거의 안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많이 파네? 아침에 오면 대충 먹을 수 있어. 옛날에 여기 타코 샌베 같은 거 팔았었는데. 아래? 여기 쯤 있었는데? 없어졌네.
아, 테이큐브인가? 그게 왜 필라시지? 바울 불금이야? 와, 여기 완전 추억의 장소야. 원래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기 힘든 사람들은 여기서 에스컬레이터. 얼마? 360에. 어, 360에는 괜찮은데. 그래, 타자. 이 나 이럴 시간 그렇게 많이 와주시면서 그 파악 타는 거예요. 파악 바로 되네. 아니 왜냐면 어차피 뭐 그렇게 엄청 못해 나는. 아 근데 에스컬레이터 타기 잘한 것 같아. 나도 한 이었어 이까지 올라오는데. 어. 한 20분 걸려. 어, 나도 존나 힘들었을 것 같아. 오랜만에 오니까. 이까지 온 거. 그렇지. 돌아갈까 이런 생각 막 들지. 또 계단에잖아. 여기 또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야. 개꿀이네. 근데 저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또 한참 걸어야 돼. 이런 관광지로 오면 솔직히 큰 감흥은 없잖아 우리 남자들은. 근데 여기 끝에 가보면 그 동굴 영춘 동굴까지 딱 가보면 막 나쁘지 않아. 한 번쯤 와볼만하다 이런 느낌 딱 들어. 애니어이 수르나. 용신을 모시는 곳. 슬램덩크에서 드래곤볼로 가네. 슬램덩크에서 드래곤볼로 가고 있어? 야, 여기가 더 좋다. 여기가 내가 여기 한국인 친구들 데려와 본 적 있다고 했잖아. 그때 아무도 사진을 거의 안 찍었는데 여기서만 사진을 찍었어. 멋있다고? 어. 개구리떠,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근데 뭔가 자연이 있으니까 사진도 잘 나오는 것 같다. 그치. 자연이 있으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촬영 작가 미야모토상. 오늘의 모델 스님. 좋아 좋아. 너무 멋있다. 야. 좋다. 딱 좋아가지고 내가 화장실 나오는데. 이게 섬인거지 지금 이. 아, 이거 작은 섬이야. 진짜 작은 섬이야. 근데 신기하고 대단한 게 옛날 옛날에는 여기를 어떻게 와 사람이. 그치. 맞잖아. 근데 이 동굴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와서 수영을 했어 사람들이. 수영? 어. 아, 수련? 댓글 보시면 152m? 네 머리 되게 빛난다?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래? 야, 너 그렇게 안경을 뒤로 끼니까 거기가 얼굴 같아. 용신의 여의주야. 여의주 대머리. 에노시마디나마 가시오노바쇼. 여기 신사를 만들 때 그 이유,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야. 우와. 이런 거 일본은 관광지에 가면 이거 항상 다 있잖아. 스탬프? 어, 스탬프 찍는 거. 어, 여기 있네 진짜.
어허. 야. 그치? 이거 봐, 용이 저렇게 절로 들어가가지고 이 탈 것 같은 느낌? 근데 난 정말 신기한 게, 용이 여러 나라에 다 있잖아. 근데 생긴 게 똑같이 그린단 말이야. 진짜 있었나? 그냥 롯데월드인데 그거 봐 신밧 때문에 신밧 때문에 온 것 같아 나도 이건 그냥 최근에 만든 거 아니야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다 그치 이건 사실 진짜 신밧 때문에 이지 이거 사운드까지 나오고 있어 다 왔다 다 왔다 등산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 다 왔다 다 왔다 뻥이거 듣다 다 왔다 다 왔다 짱나 아버지 힘을 내요 아버지 아이고 여기 다 온 거를 먹을 거면 나는 가츠동 쉴 때 안 하려면 가츠동 어 나도 가츠동 지금 보고 있었어 가츠동? 응 가츠동 지금 가츠동 미츠데 가츠동 미츠 아 나 그리고 비어 작은 거 하나 줘 아, 그래. 내가 좀 전 줄게 나가 비어를 뭐 시켰어 작은 거 아 근데 굿 초이스야 정말 맛있을 거야 여기서 먹는 생맥주 진짜 야 저기 경치 봐라 진짜 멋있다 경치 이런 경치 먹으면 또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사치 사치 수고하세요 땡큐 땡큐 아리가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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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진짜 맥주가 맛있다 맥주 맛있구나 맥주는 진짜 유명하지 일본 또 맥주의 진심이다 너 일본 살던 애인데 한국 와서 맨날 맥주만 먹길래 뭐 맥주 맛있던데 맨날 먹냐 했더니 일본 와서 그게 있네 먹을만하네 진짜 맛있어 진짜 원래 맥주를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짜다 비맛스 일본 사람이었나? 예,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고 네, 누군 거 있다 알고 보니 혼혈이었어 여기 좀 맛있대 여기 좀 맛있나? 야, 진짜 잘 먹은 거 그냥 소바지를 먹는 거 처음 들은 거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요. 지금 냄새 맛있지? 응. 맛있어 밖에서 먹는 것보다 더 낫다 진짜 그냥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맛있는데? 신나도 안 짜고 그지? 일반적인 한국인 입맛에 한국 사람이 먹어도 안 짤 거야 한국에서 먹던 가스통보다도 안 짜다 응 그렇게 싱겁지 않아 그지? 꼭 다른 나라에 있을 때는 에노시만 생각하면 시라스톤 웰지 그거 먹고 싶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면 별로 안 먹고 싶어 그것도 밥에 앉아서 먹는 거야? 응? 밥에 앉아서 먹어? 응 나 이제 밥 먹었는데 재승이 다 먹었어 아 빨리 먹는다 뭐. 어쩔 수 없다 옛날에 이벤트 이름 정말 많이 빨리 먹어야 이상한 거 많았으니까 5분만 점심 먹으라 이런 식으로
아, 잘 먹었다. 아유, 이러니까 살찌지. 좋냐? 살찌니까 좋아? 얘가 진짜 스님은 스님인가 봐. 이렇게 도발을 해도 안 넘어와. 이게 이딴 게 도발이야? 내가 도발 한번 해줄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벌써 사무실에 며칠 오지 갔다 왔어. 가려울 것 같아. 뭐야, 탄다.